귀여운 것들. 재야, 너 장가 참잘 갔다. 장하다, 임마. 아, 답답해. 답답해. 뭐야. 아, 박주인. 아, 잠깐만, 이거야. 50만원짜리야, 이거. 스킨십. 50만원짜리. 나와. 김용 맛있게 먹었죠? 응, 됐다 맛있었어 아빠. 맨날 맨날 먹고 싶어. 알았어, 아빠는 목이 됐다 아프다. 잠깐만. 알았어, 아빠가 앞으로 돈 진짜 많이 벌어갖고 어? 소를 그냥 아유 그냥 통째로 한 마리 사줄게. 어?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 현관 앞에 딱 걸어두고 오늘은 이 갈비감 잘라서 구워 먹고 내일은 이 불고기감 잘라서 구워 먹고. 어? 아니 자기야, 아니 진짜 이거 한우 한 마리 사서 이 뭐. 처갓댁에도 갖다 주고 처형처장도 갖다 주고 그리고 먹자. 그러니까 이거 뭐 하루 그 얼마나 한다고. 아이고 그 어풍 또 나온다. 아꼈어 당신. 갈비도 오늘로 끝이야. 친정이 돈 갚기 전엔. 아이 그거 참. 아이 그 몇 번만 더 하면 갚을 수 있다니까 그러네. 걱정하지 마. 아이씨. 아이 근데 정필이 이 자식은 이거 차 고쳐준다고 갖고 와놓고 왜 소식이 없어. 자기야 같이 가주세요. 뭔데 저래? 왜? 어? 우와, 됐다 멋있다. 언니 차도 아니고 우리 동네 누가 이런 차를 샀지? 형부인가? 에이, 그분들이 여기 왜 오시나? 에이, 들어가. 에이, 천실 이렇게 삥 둘러서 뭐 하는 거야? 가자. 실장님! 김도식 실장님! 야, 마루 너... 어머! 정필 씨 아니야? 어? 아저씨다! 실장님, 차 대령했습니다. 아이, 아이, 실장님은 무슨... 사모님, 여기. 아, 왜 이걸 날 줘요? 이 차가 실장님 전용차니까 당연히 사모님 차도 되는 거죠. 이게 우리 차예요? 와, 이 차 우리 차래, 우리 차! 이게 왜 우리 차예요? 아이, 뭔 소리예요? 가져가세요. 아이, 뭔 소리냐, 사모님. 장 보러 가실 때, 쇼핑 가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갑시다. 시연 좀 해봐요, 실장님. 빨리. 아이, 나 술 마셔서 안 돼. 아, 그럼 제수 씨가 해봐요. 아, 이 사람 더 마셔서 안 돼. 그럼 타긴 해. 외제차 처음이지? 내가 한 바퀴 돌려주면 이 차의 타고난 성능에 대해 설명해 줄게. 어? 자, 가세요. 가세요. 어? 아이고 머리야.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. 아유. 아이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연휴부터 설명 좀 해봐요 정필 씨. 간단해요. 노식기차가 다 됐더라고요. 그래서 형 아니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 주시대요. 별로 안 쓴 새 차예요. 외차 아직 쓸만한데. 날마다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게 일인데 가다 쓰기라도 하면 어떡하냐. 200km로 달릴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? 우리는 아우터만이 없지? 없지. 자, 간다! 안녕! 아, 왜 불쌍한 애들한테 화풀이야? 다 갖다 버리란 말이다! 아, 사올 땐 언제고? 다 내놔 버려? 예쁘잖아! 내가 키울게! 갖다 버리라고, 쎄! 모자가 또 왜 그래? 문은 다 열어놓고. 아저 아주머니,
엄마 좀 좀 말려주세요. 아주 그냥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세요 그냥. 다 내다 버리고 어젯밤 입을 오늘 또 빨고 아주 그냥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. 야, 너 왜 그래? 아유, 진짜 큰일이다. 응? 뭐가? 아이고, 이렇게 하늘 없이 앞으로 몇십 년을 지루해서 어찌 사냐고. 어?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라서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지도 않구만. 참, 넌 좋겠다. 왜? 아이고, 사모님이 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끼셨어? 아유, 못 살겠다 내가. 이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정말. 지원 아빠가 꼭 일을 저지를 모양이야. 그래? 어떡하면 좋니? 어?